A씨의 초등학생 자녀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발달 상태와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학생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는 영양가 없는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습관이 성인병의 발병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검사를 받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의 표를 보시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은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고 복용 중인 약물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여학생의 경우는 생리기간을 피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 상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